Let me know. 오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짧고 굵게 발음해 주세요. 매일 아침 해커스톡 밴드에 올라오는 1대1 스피킹 키어 비션을 확인합니다. 오늘의 표현은 Let me know로 무언가를 알려달라고 부탁할 때 쓰는 만능 패턴이네요. 만능 패턴 뒤에 알고 싶은 내용을 붙이면 다양한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겠어요. 이렇게 패턴을 활용해서 공부하고 미션 문장을 연습해서 녹음 댓글에 남기면 해커스톡 참석쌤의 1대1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답니다. 'Let me know if you can come. Let me know what you want. Let me know what happened. Let me know how it ended.' 그리고 다음날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 참석쌤의 음성 댓글이 널려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녹음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아주아주 잘 연습해 주셨는데요. 맞는 패턴, Let me know 요거에서 no 다시 한번 발음해 보겠습니다. O 요 발음으로 발음해 주시면 되는데요. O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너무 길지 않게 발음해 주셔도 되니까 살짝 짧고 굵게 발음해 주세요. Let me know. Let me know. 발음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네요.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올바른 발음으로 다시 한번 음성으로 직접 남겨주시니까 따라하면서 고칠 수가 있습니다. 연습하실 때 맞는 패턴은 빠르게, 뒤에 내용은 천천히 연습하셨는데요. 다 같은 빠르기로 연습해 보겠습니다. Let me know if you can come. Let me know what you want. Let me know what happened. Let me know how it ended. 이렇게 맞는 패턴과 뒷내용 모두 다 같은 빠르기로 연습해 주시고요. 그리고 중간에 쉼이 느껴지지 않도록 이어서 연습해 주세요. 다시 한번 연습해 보세요. 잘하셨습니다. 문장 전체가 자연스럽게 들릴 수 있도록 끊어 읽기와 말하기 속도에 대해 피드백을 주셨네요. 참석쌤이 남겨주신 음성을 계속 들으면서 매일 공부하면 앞으로 더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